아니, 솔직히 뭐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요즘 내가 100만 원을 뭐 손해봤다고 해서 막 이렇게 속상하겠어요. 근데 야, 장사하는데 그 100만 원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와, 진짜 원망스럽더라고. 그래서 그 광고비를 쓰는 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마음이 네.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드리려는데 뭐 다 어떻게 다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이분에게 사연을 드리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올려드려야 할 텐데 아 정말 별은님 참 그죠? 아 목소리 너무 그, 네. 순수한 청하십니다. 순수하고 청한 그 목소리 아마 앞으로 정말 좋은 노래들 네, 네.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또 두 분의 사연과 함께 할 텐데요. 박병창 부장님께 네. 부탁을 드릴까요? 네네. 네. 네. 저는 29살에 메타버스 가상 건축 사무소라는 아이템으로 작년에 창업을 한 29살 청년입니다. 네. 2019년부터 부모님과 함께 주식에 대한 관심으로 3프로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다양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3프로를 아침 저녁으로 이동하면서 듣고 주말에 쇼파에 앉아 콘텐츠를 시청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메타버스에 대한 주제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여 저 또한 관심이 생겼고 메타버스 플랫폼 내 공간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프로에서 진행 중인 김상규 교수님의 메타버스 미래를 보다 강의의 방청객으로 선정하여 아, 저희가 6분을 모셨는데 네. 그중에 한 분이시군요. 정말 유익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수입을 들었습니다. 네. 관련 업종의 종사자로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입장으로서 본 강의는 정말로 유익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게 만들어주는 강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도 하고 새로이 떠오르는 메타버스라는 분야는 아직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다 보니 불안감도 사실 컸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보고 다시 한번 제 선택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저에게 고민은 스스로 대표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도 처음이고 네. 1부터 몇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직접 꾸려야 하는 것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네.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며 함께 일을 도맡아주는 동업자이자 제 남자친구가 함께 해주고 언제나 정신적 지지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는 가족들도 있지만 가끔은 내가 과연 이 사업체를 잘 운영하고 인군도 밀리지 않고 잘 지급하며 비전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잠들기 전에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되니 퇴근 후 집에 가서도 회사 서류를 만들고 하고 이해가 됩니다. 주말에도 밀린 서류 작업, 정부 정리 등 일과 분리가 되지 않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업 초기는 다 이럴 거야 하는 생각하며 열심히 매달리지만 가끔 어떻게 쉬는 것이 쉬더라? 아 쉬면 안 돼. 더 열심히 달려야지. 곧 있으면 월급 나갈 날이야 하고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직원분도 있으시군요. 네. 젊은 나이지만 쉬지 못하는 몸은 피곤한지라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얼굴과 몸에 가려움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업을 네. 시작하고 나니 길거리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시고 3프로를 기어나가시는 김프로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윤대영 교수님과 김프로님께 가끔 이러한 부담감을 스스로 잘 책임지면서 건강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 교수님께 좀 상담을 네,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일단 여기 보면 몸이 피곤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얼굴과 몸에 가려움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올 수 있죠. 면역이나 이런 쪽에 네. 영향을 줘서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시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형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몸 컨디션이 좋아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은 결정을 그렇죠. 내릴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는 이게 당연히 얼굴 몸이 가렵다는 거는 뇌도 피곤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결정이나 의지나 도전 의식 이 탁월한 뭐
리더가 되려면 계속 내 일의 의미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뭐 몸과 마음 관리도 잘하면서 네. 관계도 잘 맺고 내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해야 된다는데 거기 그게 이제 잘 되려면은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렇죠. 예, 거든요. 이건 이게 이제 열심히 사실은 이제 그런 각오를 갖고 했는데 그런 게 그렇게 해야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뇌와 몸 관리가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이게 의지라는 게 의지를 갖자 이렇게 뭐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몸이 어쨌든 예, 몸에 이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항상 이 우리 대표님이시니까요. 우리 직원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마인드 앤 바디 몸과 마음도 내 직원이라고 생각하셔서 직원분들 이렇게 케어하고 월급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몸에도 얘는 뭐 돈은 안 받지만 그렇죠. 얘도 좀 놀아주셔야 되고 어허. 쉼도 줘야 되고 네. 힐링을 주지 않아서 사실은 진짜 내 몸과 그래서 그 마음이 태업하기 시작하면요. 그렇죠. 이 정말 잘 이제 훌륭히 이제 일을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요. 좀 그 매일 하는 거지만 그런 균형들. 그래서 아마 뭐 남자친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 동업자이기도 하시구나. 이게 참 좋으면서도 이게 이러다 보면은 전에는 이제 서로 의지도 되지만 함께 일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이게 같이 힐링을 못할 수도 있어서 네. 이게 좀 동업자가 아닌 이 남녀 관계에서 서로 힐링하고 사랑하고 이런 시간은 또 그런 기억들 과거에 했던 것들 잊지 않고 그런 거를 좀 시간을 정해서 그 유지하시는 게 사실은 일을 위해서도 좋다 뭐 이런 거 당연하지만 당연한 걸 꾸준히 지키고 이러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 말씀 주시겠지만 사실은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비즈니스가 돼야죠. 사실은 아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예. 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이건 뭐 제가 얘기할 영역은 아니지만 네. 네. 그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성장 산업인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분야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이거를 지역적으로 예. 콘텐츠나 뭐 아니면 엔터나 게임하고 연결해가지고 당장에 수입이 된다, 이익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뭐 한때 테마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네. 이거는 메타버스로 가는 전체적인 흐름의 일부 시작을 예상하는 네. 예고하는 흐름에서 나타난 것이지 사업 전체 그리고 세상의 전체로 볼 때는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에게도 이제 조언의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아직 29살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여기 올인이다. 아, 물론 올인 하셔야죠. 근데 이 사업을 아마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첫 사업에서 그 사업으로 대성공을 이뤄가지고 엄청난 자산가가 되고 기업가가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어렵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맞습니다. 왜냐면 뭐 이런 분은 있겠죠. 맞습니다. 뭐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래갖고 네. 야, 아이템 줄 테니까 해봐. 네. 이런 케이스 말고요. 네, 네. 20대에 내가 딱 창업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만 보는 거예요. 예를 뭐 페이스북에 뭐 주커버크도 20대 창업해도 하버드 대학 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창업해서 성공하고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분들이 그런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시면 이제 그게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시되 또 다른 기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닫아놓지 마셨으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29살이라는 나이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점철되면서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져가는 맞습니다. 기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창업을 39살에 처음 해봤거든요. 미국에서 39에 처음 해봤는데 아, 지금도 그때의 그 힘듦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몸은 진짜 완전히 그냥 모든 일을 다
동감이 되거든요. 모든 일을 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디스플레이부터 뭐 회계 정 장부 정리하는 거, 재고 관리하는 거, 또 가서 거래처 가서 물건 사오는 거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저희 집이 뉴저지고 이제 저희 사업체는 뉴욕이잖아요. 이게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넘어가거든요. 또 그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아, 또 술 얘기네. 리커스토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아시죠? 진짜 몸이 녹초가 되면은 몸이 이제 그런 거를 진정시켜 달라고 네. 그 알코올을 막 좀 당기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냥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진짜 힘들면 들려서 그 뭐죠 그 조니 워커 네. 조니 워커 레드. 조니 워커 레드 아시죠? 예. 진짜 말이 양주지. 조니 워커 블루가 있고 네. 블랙이 있고 블랙, 레드가 네.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블루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블루는 네. 거기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레드를 아주 블랙을 마시는데 장사를 하기 처음 시작하니까 야 이거 블랙 이거 한 병 먹으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네, 네, 네. 그래서 레드를 사다가 반주로 먹는 거예요. 반주로 먹고 지쳐서 잘 골아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네. 이제 어느 날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렇게 하려고 내가 미국 와서 사업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딱 정리를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루를 쉬고 그 참 제가 한 결정 중에 잘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그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오전에 나가서 쉬고 오후에 저희 집사람이 거기를 좀 지켜주고 제가 이제 우리 딸을 픽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픽업해가지고 어떤 날은 그렇잖아요. 아빠 따라와서 고생한다고 뭐 쇼핑몰에 가서 좀 좋은 것도 사주고 대체로 루틴은 그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같이 저녁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오면 이제 같이 제가 차린 근데 거의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저의 기억도 아주 좋은 기억이고 요즘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뭐 취직해서 이제 사회생활 하지만 가장 좋았던 기억이 바로 그때였다고 그런 얘기를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고 처음으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뒤를 잡아주고 그랬던 데도 그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 이 몸이 피곤한 게 아니구나. 이런 그런 이제 리프레시를 하니까 더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분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휴식처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냥 계속 그걸 막 그냥 아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혹은 정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그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위로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 비즈니스의 업다운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을 잘 유지하시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고 사실은 이제 3프로 TV를 뭐 저뿐만 아니라 2프로 정프로 그리고 슈카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담소를 제가 작년 1월 달에 만들었잖아요. 네. 이 상담소가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한테는. 여기 나올 때 상담소 녹화할 때 나올 때 아무런 스트레스 없어요. 네.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두 분하고 이렇게 네. 얘기하고 또 좋은 노래도 듣고 이런 상담을 해드릴 때가 시간은 많이 쓰고 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가상 건축 사무소 29살 우리 사업가님도 꼭 그런 대목과 코너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정확하게 어떤 걸 하시는지 얘기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했을 텐데 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갖고 그 얘기는 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저도 요 나이 때 한번 실패했죠. 사업을 하시다가 아 진짜요? 아주 크게 했다니까요. 29살 때 해서 원래 증권맨으로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갖고 29살에 친구하고 똑같이 동업으로 29살 때 해가지고 31살에 제 손으로 그 폐업 신고서를 제 손으로 해봤습니다. 그 뭘 어디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상업 뭘 그런 데서 하라고 하는데 폐업 신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제 얘기를 뭐 더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그때 실패했던 거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분명 성공하셨을길 응원드리고 성공하셔야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이제 좋은 말씀 두 분이 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그때 뭐 했냐면요. 저 그때 증권매도 있었으니까 주식 투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삼포로처럼 이런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빨리 하신 거지. 2000년도에. 너무 빨리 하신 거지. 3년 만에 그만뒀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 친구하고도 뭐 초원하기도 하고 지금 뭐 다시 친해지고 이런 경제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그때 그 서른 살이었거든요. 제가요. 서른 살의 그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들과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래도 하나하나 바탕이 돼서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는데 분명히 성공하셔야 되고 응원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는 일 하나하나가 지금 29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앞으로 살면서 밑거름이 다 될 거다. 그래서 열심히 좀 그러니까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니, 진짜 사업은 어려운 것 같아요. 월급날이요? 엄청나게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2월은 훨씬 더 빨리 오죠. 아니, 나 어제잖아. 어제. 네. 어제 월급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네. 월급이 빨리 줘. 딱 보니까 네. 비즈니스 데이로 어제가 마지막 날인 거야. 20 며칠밖에 안 되네. 네. 그러니까. 21일 월급이면요. 아니, 우린 말일날 월급이에요, 우리 네. 회사는. 근데 네. 어제가 이제 비즈니스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네. 26일 날 월급이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야 27, 28, 29, 30, 31 이 닷새보다 네. 닷새부터 네. 빨리 월급을 네. 받은 거지. 저도 네. 그때 21일 월급이었는데 우리 직원 한 50명도 있었거든요. 근데 50명이요? 10일 정도 딱 넘어가면은 그냥 그 다음날 21일이에요. 그 다음날이에요. 50명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받는 사람의 심정과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의 심정 많이 드린 게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리테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일부터 네. 며칠까지 매출로 렌트를 낼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일주일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일단 그래서, 렌트비를. 네. 이제 렌트를 안 내면 미국은 그렇죠. 이제 보증금이 없잖아요. 미국이란 건 2 months 디파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게 있지만 미국은 보증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2 months 디파짓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먼슬리로 이렇게 렌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 며칠짜리 매출로 렌트를 커버하고 또 추가적으로 며칠 렌트로 인건비를 커버하는가 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한 2주 만에 하면 안 되나?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나이스한 비즈니스는 이거 첫 주에 다 커버해야 돼요. 두 개를 다. 네. 어떤 거는 매출이니까 이익이 아니고 네. 매출이니까 그렇죠. 네. 한 3일에 렌트 커버하고 네. 나머지
이제 스몰 비즈니스니까 입건비는 네. 한 이틀 정도에 커버하고 네. 이런 정도는 돼야 네. 에, 집에 생활비를 갖고 갈 수 있고 이 정도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비즈니스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저 이제 뭐 온조 커피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왜 온조 네. 커피가 없네 이게. 파워 에이드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냉장고에 있길래 연락 주세요. 근데 광고비를 쓴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가게 처음 열었는데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이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말로 이제 일본 용어로 찌라시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이제는데 그걸 이제 알바생을 해가지고 그걸 인쇄물을 해가지고 길에 간 사람한테 여기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또 미국 가면 이렇게 팻말도 들고 있고 또 하나는 LED 전광판 있잖아요. 네네네. 야 그것도 달고 싶고. 네. 야 근데 LED 전광판을 무려 1,000불을 주고 탁 장착을 했는데 낮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약간 네네. 이게 내 눈 차이난가 봐. 다 차이나지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요즘처럼 네. 보여야 되는데. 아 내가 샘플 갖고 와서 그 외판 사원한테 할 때는 너무 그래서 이렇게 탁 무늬도 들어오고 뭐 탁 해가지고 오케이 합시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딱 걸었는데 여보 안 보이는데 네. 전화했더니 연락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직 그날이 기억이 나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네? 사실 1,000불이면 100만 원이에요. 아니 솔직히 뭐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요즘 내가 100만 원을 뭐 손해봤다고 해서 막 이렇게 속상하겠어요. 근데 야 장사를 하는데 그 100만 원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와 진짜 원망스럽더라고. 그래서 진짜 3프로 대회 처음 했을 때 이렇게 광고주가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그 심정이 있어갖고 네. 가급적이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 네? 네. 왜냐면 광고 효과 없으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2프로 정프로도 광고를 잘 해주지만 네. 제가 유독이 적극적으로 윤조 네. 커피 같은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광고를 하는 게 네.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네. 광고비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까 그 광고비를 쓰는 그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마음이 네.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드리려는데 뭐 다 어떻게 다 챙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이분 얘기 사연을 들으니까 그때 네. 생각이 좀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제가 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3프로 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 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 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천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 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 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 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 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3프로TV는 2020년 4월부터 알게 돼서 찾아보게 됐고 코로나 폭락장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개미 생활 3년 차입니다. 어이, 아주 기회를 잘 잡으신 분이네요. 3프로 상담소도 주말에 애들 보면서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제작진분들, 출연진분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윤대현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도 좋은 힘이 됩니다. 저의 아버지도 정신과 의사셔서 선배님이신데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지 비슷한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투자 성향은 야수의 심장이셔서 오히려 보는 제가 또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2020년 3월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1500 밑으로 빠졌을 때 엄청나게 집중 매수하셔서 몇 달 만에 스윙 트레이드를 하셨거든요. 물론 지수 3300까지 가지고 계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2200이 넘어갔을 때 매도한 이런 분들도 대단하신 거죠. 대단한 거죠. 그죠? 네. 대단하신 거죠. 네. 경험이 있었었던 분입니다. 야, 한국에서 캐나다에 계신 분. 정신과 의사시라는데 이 정도면 소문 나는 거 아닙니까? 아, 왜 의사를 하셨을까요? 저는 캐나다에서도 현금 비중 10%를 제외하면 캐나다 인덱스, 미국 토탈 마켓 인덱스, 글로벌 테크놀로지 리더스 인덱스가 제 자산의 대부분이며 성장주와 배당주 각각 네 종목씩도 보유하면서 나름의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연초 대비 인덱스들은 7에서 12% 마이너스고요. 성장주들은 20에서 60%까지 마이너스 찍고 있지만 반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배당주들은 주가가 굉장히 잘 버텨주거나 오히려 플러스가 나서 나름 밸런스가 맞습니다. 제 질문은 저와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돈으로 매주 30만 원씩 KB스타 200을 꾸준히 구매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려고 공부 중인데요. 처음 한국 주식을 시작했을 때 기아, 풀무원, 아모레, 퍼시픽 등 몇몇 종목을 사보았지만 펀더멘탈 분석과 시장 분석이 해외라 쉽지 않아서 코스피 200 추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은 제가 사용하는 서비스나 소비재에 투자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예를 들어 풀무원 제품들이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냉동식품 코너에 어느 정도 칸을 차지하고 있는지 프로모션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등등을 고려하죠. 그래서 결국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기조 아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코스피 200 적립식 투자의 과거 평균 수익률 등이 궁금합니다. 아마 지난 10년의 통계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서요. 또한 전문가분들의 코스피 200 적립식 투자에 대한 의견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3월 첫째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 30만원어치 KB스타 200을 무슨 일이 있던 기계적으로 살 생각입니다. 올 초 하락장부터 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평단 37,300원에 60주 보유 중이고 현금은 아직 900만원 정도, 아모레 퍼시픽 19만원에 22주 현재 홀드 중이라 곧 본전만 찾고 코스피 200 투자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33살 남성분인가 봐요. 그죠? 결혼도 하셨고 네. 아버님은 네. 정신과 의사신. 네.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찬. 뭐 아버님은 2020년 3월에 팬데믹 폭락했을 때 그거를 또 코덱스 레버리지로 하셨다는 거 보니까 이분도 근데 그때 시작했대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해보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 그치? 투자를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같이 조언을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마이너스인 상태이신 것 같은데 인덱스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성장주도 일부 하시고 하는 뭐 전반적으로는 뭐 특별히 포트폴리오나 이런 투자 마인드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런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인덱스에 그러니까 지수 관련도 사고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도 사고 그리고 배당주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져가면은 네. 사실 분산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수익률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비중의 차이를 가지고 간다 매니저들은 네.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은 이제 앞으로 개별 종목보다는 코스피 200 추종하는 투자를 적립식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예. 뭐 이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또 지금 캐나다에 계시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어렵고 또 뭐 더군다나 뭐 기업 탐방 이런 거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것에 하는 것이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섹터 ETF를 하는 방법도 괜찮다. 같이 더불어서 생각을 좀 합니다. 섹터 ETF 투자할 때는 늘 어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익이나 뭐 이런 게 늘어난다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도 네. 세상의 조류가 이쪽으로 간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그렇죠.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자율주행도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필요한 반도체도 많이 필요할 거고 이런 섹터 ETF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떤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보면은 코스피 200의 종목들만 추종하는 걸 살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과거의 역사적 통계가 어땠냐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적립 투자라고 한다면 뭐 주식을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들을 몇 개를 뭐 추종해서 적립식으로 사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코스피 200 ETF를 추종하는 지금 현재 ETF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가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그 ETF도 펀드거든요. 펀드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고 그리고 탄탄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수수료가 좀 낮은 펀드 뭐 이런 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요 ETF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시장이 우상향으로 가면은 나는 계속 적립수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은 시장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우상향하는 것보다도 그 아래를 계속 추종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적립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꼭 그 뭐 단기간의 구간의 수익률에 상관없이 꾸준히 해도 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제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나쁠 때는 좀 더 많이 사고 또 올라갈 때는 좀 더 팔고 그런데 많이 떨어질 때는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고 그렇지. 올라갈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말은 그렇지. 기계적으로 해야 되죠. 예, 그냥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아마도 지금 이제 아버님이 훌륭하게 트레이딩 하고 계시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거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심리적으로 여기에 변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표현을 주셨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게 정립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방법인데 비정상적인 하락이나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의 운영의 미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추종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미국의 S&P500이나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월봉을 보면 월봉을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정말로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우상향의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차트를 그리냐면요. 한번 레벨업 됐다가 오랫동안 좀 횡보하다가 그러다가 레벨 조금 빠졌다가 다시 레벨업 됐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왔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995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500에서 1000 사이를 15년,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2000포인트 시대가 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있었다가 이제 비로소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2020년 3000 된 거예요. 이렇게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계속 하시되 그건 하시되 이거 뭐야 이거 정말 우상향 하면은 될 텐데 어떤 구간에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떤 구간에서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있는 구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걸 한 번에 레벨업 시키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구간만 넘어가면서도 그것만 참아내면 전체적인 장고는 시장이 크게 빠져도 이번에 만약에 빠져서 2,500이 된다 하더라도 1,000에서 2,000포인트에 거래하셨던 분들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으로 또 하시니까 예, 예, 예. 기계적으로 예. 예, 한국에 이제 돈을 좀 놔두고 가셨나 봐요. 그죠? 예. 그래서 매주 30만 원씩 하시면 5주 잡고 150만 원씩 투자하시는 거니까 1년이면 그래도 이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그렇구나.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시네요. KB스타 200은 KB자산운용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KB자산운용 예, 지수 인덱스를 그걸 딱 찍으셨는데 우리나라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덱스하고 코덱스 미래에셋하고 한투에서 예, 킨덱스 예, 예. 예. 뭐죠? 이제 타이거 예. 타이거하고 타이거 미래에셋 예, 네, 킨덱스 그렇죠? 한투 예, 그렇게 되죠. 예, 다 뭐 저희하고 아주 교본 안 합니까? 지금 교본은 ETF는
개별 것들은 있는데 지금 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캐나다 에드먼튼은 저는 안 가본 도시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에, 한국 분들이 꽤 사시고. 네. 에, 글쎄요. 주로 이제 뭐 밴쿠버에 많이 가시고 네. 그다음에 토론토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사실 제 여동생도 캐나다 살거든요. 어, 네.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네. 야,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근데 저희 그 이 프로가 하는 그 백브리핑 시간에 우크라이나 교수님을 모신 거예요. 네, 외대 네. 보였어요. 네. 아, 그 애들 너무 울컥하는 거야. 왜 그러면 저는 더 아는 네. 게 그분은 한국에 살러 오신 분이잖아요. 네. 이민자가다. 네. 어. 목소리가 약간 네. 떨리는 목소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민을 왔는데 고국 조국에서 지금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부모님이 부모님과 여동생 조카가 키이브라고 네. 키예프로는 이제 소련 네. 발음이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데 안전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곽에 친구분 댁 지하실로 피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하, 이 한국에서는 네. 이분 이런 분들에게 네. 그런 뉴스가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아, 네? 좋은 소식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그 고국에서 뭐 안 좋은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더 기운이 없어. 근데 막 좋은 뉴스가 뭐예요? 좋은 뉴스 뭐 좋은 뉴스가 뭐 특별히 있나? 뭐 예를 들면 뭐 월드컵, 올림픽 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한국 경제가 그래도 좋다 이런 한국 경제가 막 좋다 그럴 때는 약간 묘한 감정이 들긴 해. 아, 나 그래서 이렇게 괜히 힘들게 여기 가나 한국에 있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네. 약간 그게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안 좋다 그러면은 네. 막 또 좀 속상하고. 캐나다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캐나다요? 예. 어, 그럼요. 근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저한테 그냥 일개 직원인데 캐나다 분이 꽤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응원하시는 댓글도 캐나다 분은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 분은 많아요. 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하시는 분이 뭐 숫자로는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은 비즈니스가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한국과 같은 분위기라면 캐나다는 조금 한가한. 네. 특히 남자분들이 조금 한가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잡 마켓이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느릿느릿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 교수님도 뭐 조언 좀 주시죠, 뭐. 뭐 제 이름이 나와서 제가 드릴 말씀이 따뜻한 말씀도 좋은 힘이 된다잖아요. 네, 봤더니 뭐 아니, 네, 아니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요. 뭐 캐나다에 계시니까 거기 또 그러니까. 좋은 자연 환경을 잘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그 반대로 캐나다에 사시는 우리 33살 우리 시청자님이. 아버님을 우리 윤 교수님을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노하우 네. 같은 업종끼리. 네, 네. 어디 계시나요? 아시는 분 아니야? 이 정도면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난 사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도 하셨으니까 또 아이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또 캐나다에서 건강하게 좋은 투자도 하시고 좋은 비즈니스도 잘 읽으셔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3월의 첫 주 주말이 이제 가죠. 이 방송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뭐 몇 달 동안은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선거도 있고 또 뭐 전쟁도 나고 또 뭐 주시장도 그냥 우웅쾅쾅하고 막 그랬는데 여하튼 여러분들도 저희도 누구를 찍든 간에 선거 이 투표에는 꼭 참여하는 국민으로서 권리도 잘 행사하시기를 바라면서 3프로 상담소 이번 주 순서는 이렇게 막을 내리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셔야지 또 이 코로나 오미크론하고 또 헷갈리시면
또 힘들어지거든요. 또 오미크론도 굉장히 또 극성인데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 일주일 동안 성공 투자하시다가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